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주요 국외 증시는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밤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에 힘입어서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좀 불안한 흐름 자체는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미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또 미 연준 이사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러한 어떤 기대 자체를 좀 연준이 좀 억누르고 있는 어떤 형국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말부터 미국 금융주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대거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4분기 중에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경기의 어떤 부진한 흐름 또 향후의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좀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증시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많은 그러니까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이제 발언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뭐 매파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띄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어쨌든 예상보다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연장된다는 측면에서 최종 금리 자체가 5%를 좀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이전보다는 또 힘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되돌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피벗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반등 모멘텀이 좀 제약되는 그러니까 제한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들이 지금 반등을 제약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10일에 발표될 예정인 12월 CPI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6월에 이제 9.1%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최근 이제 11월까지 7.1%로 속도는 예상보다 더뎠습니다만 완만하게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일에 발표되는 이제 12월 미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6.6%,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5.7%로 이제 6%에서 이제 5%대로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상치에 많이 부합되거나 혹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확인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과 같은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해서 시장이 환호했듯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어떤 증시의 어떤 반등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재화 물가 대비 서비스 물가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하락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간의 경직성이 상당히 높았던 주거비라든가 의료비가 전월비로 얼만큼 하락하는지 혹은 상승폭이 제한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당장 이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 자체는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지속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랠리를 견인할 만한 재료로 해석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일 발표 예정인 CPI 지수와 관련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